주장하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당의 군대를 억세게 키워주시고 선군혁명의 제일 기수로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시며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이 땅 위에 강성되고 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시어 우리 당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 획기적 전환을 이룩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종일 동지를 우러러 터쳐올리는 우롱천 만세의 환호가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들과 인민경비대 장병들, 노농조기대원들과 붉은 청년군의 대원들, 평양시민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의 영거 밑에 백전백승을 떨쳐온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과 각급 군사학교, 인민경비대, 노농적이대와 붉은청년군의대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 창건 60돌을 경축하여 성대한 열병식을 하는 것은 우리 당 건설과 혁명무력 건설, 주체의 혁명위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고 혁명의 수뇌부들이의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된 성군조선이 불패의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며 다의 영도 따라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총대로 수호하고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계기로 됩니다. 저는 이 뜻깊은 10월의 열병식자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당이 성군혁명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의 안전과 북강번영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온 항일의 노투사들과 조국 해방전쟁 노병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군의대원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 창건 62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참가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외국이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 창건 62을 경축하는 이 시각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조선노동당이 걸어온 자랑찬 투쟁로정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강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시어 그 불패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위협을 승리의 한글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혁명 전통에 기초하여 조선노동당을 창건하신 것은 우리의 운명 개척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세기의 장구한 기간 불면불후의 노고를 바치시어 우리 당을 조선혁명이 세련된 참모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독창적인 건군의 길을 빛나게 개척해 나가시면서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건설하시었으며 우리 당과 혁명이 영원히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는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군대는 비범한 영도 풍모와 특출한 정치 실력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진두에 모심으로써 자기 발전이 자랑찬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높은 존엄과 불패의 전투력을 과시하며 세기를 이어 백성의 역사를 빛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40여 성상 우리 당을 이끄시어 조선노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당으로 영광 떨치게 하시고 성군혁명의 강유력한 향도적 영향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찍이 우리 당과 혁명을 영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 중시, 군사 중시 사상과 노선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군사진지를 필승불패의 보루로 튼튼히 다지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영도 밑에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이 강군으로 무적의 위력을 지닌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 있으며 성군이 기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영도로 우리 당과 혁명 무력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은 조국 청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당이 둘이에 일심단결하여 성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이 군대, 당이 군대로서의 혁명적 본성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그 어떤 천치풍파 속에서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전군이 수령공위의 제1결사대, 제1총폭탄이 되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소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불패의 군력으로 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며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끝끝내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진문개해버리고 조국 통일이 역사적 위협을 이루갈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한 영도가 있고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의 기치 따라 주체 혁명 위협이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 만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돌 만세!
세대 나라는 저력 저로 연정들아 총 부장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노동당 창건 예순도 경투 열병시 준비검문을 받기 위하여 정렬했습니다. 평양시 위수사령관 상장전진숫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예선돌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자수 김일철! 개척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를 제 영원한 태양으로 전세만세 기리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명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이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러픈 신념과 의지가 도도히 굽이쳐 흐르는 속에 지금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조상기를 동기들로 의미한 열병종제가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연구해 오시는 전기관 중대 중시로선으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 복잡하다는 세계 정치 분화 속에서 이 당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우여곡절도 없이 선현년의 참모고 중도적 기치로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기신 것도 위대한 수령인의 연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녕 우리의 정대로 이 당의 존엄과 불폐명을 온 세상에 덧치시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파승하고 미식사회주의의 사랑찬 승리의 역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전인류와 조국 천사의 큰 문자로 새겨져 길이 빛날 것입니다.
열방부대 나란히 차렷. 열병행진은 정대 단위로, 한표심은 거리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정대는 직선으로, 제1성동대 우로! 대학의 열병정대를 선두로 하는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도 두놈 높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학, 존경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대학으로서 명절 싸움의 정신이 가득한 백두산 혁명강군의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는 이 당의 명직한 군사강부 양성의 중심기지, 알록 있는 대학으로서의 위험을 과시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열병정대. 일주일을 이어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제 건군사의 충성의 미군을 나로 새겨온 국민군대 참실군 양성의 최고 전담 일성정치대학의 열병종대가 행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함께 백두산 상대장군의 수라에서 10년의 자연스러운 연륜을 새겨오는 나라에 많은 정치일꾼들을 육성하여 국민군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생사를 끝까지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로 나의 동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나큰 경주와 자랑이 전진한 대오에 넘쳐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 사상과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제혁명적 방으로 끊임없이 국가 발전되어 온 이 당의 영광스러운 10년 역사의 갈치갈치에 이 군만을 새겨온 경주와 사랑을 안고 발걸음 점점 충돌이며 신신 높이 경축의 광장을 누벼가는 열병대오. 작은 발걸음마다의 우리를 터치며 대하처럼 부딪혀가는 저 장엄한 흐름은 청령 백두산의 탐력과 배짱 기상을 그대로 닮은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 일방백 무적 병군의 모습이거니 백두산 장군들의 손길 아래 재난 수령 결성의 정신, 중국한 정신으로 모장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전리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 결승의 혁명강군으로 위엄을 치고 있는 인민군대의 야옹적 기상이 힘있게 날아치는 속에 정규와 군사교육의 본보기 학교로 장군의 앞장에선 강근조각병관학교의 열병종대와 동양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학교, 우리나라 보병무력 건설에서 공로가 있는 학교라고 큰 믿음을 안겨주신 김철주 보병종합병관학교의 열병종대들이 위대한 선군영장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러 결정의 환호를 거치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샌디 아닌가. 불은 시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가는 격동의 환호성, 환호성. 기우릉찬 만세 환호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동일 동지를 대학에 모셨던 그날의 환희와 기쁨을 담으며 속사가 불친하는 김동석 대군대학의 연경 경제이어 위대한 장군님 군군으로 펼쳐주신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시월의 명절을 승리자의 수준으로 뜻깊게 경축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고 각국 군사교의 열병 총재들이 계속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과 혁명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 세기 10년대 이 땅에 피눈물의 대하가 흐르고 제국주의 반동들의 보리밭살 책동과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 존엄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지쳐지고 강성되고 건설로 들끓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군대밖에 없다고 군대를 믿고 군대에 의거하여 우리 당의 투기 위협을 고수하고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하시고 굳은 날 마른 날 가림이 없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끊임없이 넘고 헤치시던 후비후비 철령의 고갯길과 오성산의 날카로운 벼랑길이며 바람기찬 비행기 활주로들과 파도 사나운 바닷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쉼없이 이어오신 사생철단의 그 위대한 헌신의 자욱자욱에서 우리의 백두산 총대는 서슬푸른 민족의 보검으로 더욱 억적같이 다져지고 우리 조국은 그 이름도 존엄 높은 김종일 선군 강국으로 우뚝 날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인 군사적 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폭풍도 우레도 길들인 장군님의 전선길 위대한 성군 영장을 모시어 끝없이 융성 번영할 대조국의 앞길에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만을 펼칠 성군 혁명 승리의 길이여 국제에서 성군 혁명의 포성은 더 장엄하게 울리고 장군님 높이 지켜내신 백두산 총계와 더불어 우리 당의 위협, 제 혁명 위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어이 완성하실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끊임없이 찾고 찾으신 오지의 전업과와 소속 훈련장에서 장군님을 배웠고 최고 사령관과 생명을 같이할 제1의 동지라는 충성의 믿음을 받아하는 총대의 전사들에 대하여 심절도 하나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모두의 구비추가는 열정 배우들마다의 농촌하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따라 제국군과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자수도를 지켜낸 국민사의 황당한 지상입니다.
명역을 요장으로 옮겨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야웅적인 혼을 떨친 금위부대의 열병 경제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를 처절했던 전화의 나날 1211호지와 수많은 전포들에서 야웅적인 혼을 세우고 이수복 안영애를 비롯한 많은 영웅들을 배출한 금위 강건 제2모병사단의 열병대호입니다. 기록한 수많은 선포들에서 세계 최강을 떠버리던 이제 침략자들에게 자비한 신고를 남기고 영적 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여준 흔히 서울 제3포병사단의 열병동대에요. 감진의 길에서 정의의 천군과 함께 부족의 비운을 떨친 흔히 서울 김책 제4포병사단의 열병동대가 싸움 잘하는 부대, 전투력 있는 부대답게 고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갑니다. 불길 속에서 수많은 흥영무명의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높은 이윤이 새겨진 영광의 군기를 펄펄 날리며 역사가 있는 부대, 영웅이 많은 부대답게 사상에서도 구율에서도 싸움에서도 흔히 부대의 영예를 떨쳐온 흔히 제6보병사단의 열병종대와 한 대척의 어뢰정으로 세계 해전사에 없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한 경지도 높이 어머니 소령님을 우러러 전승의 열병광장을 행진해가던 그날처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를 우러러 받들어 총 높이 나아가는 흔히 제2해군 전대의 열병종대입니다. 당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당과 소령, 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전화의 영웅들처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들어잡고 이당의 위협을 명직하게 받들어갈 영적 조선인민군의 더럽은 신념과 의지가 더더욱 과시되는 속에 지금 육해공군 여성열병종대들이 힘차게 행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부군의 수림 속에서 탄생한 선임 혁명군 사령부 직속 첫 여성 중대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수령결 싸움의 최고 화신이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숭고한 노범을 따라배워 백두산 총대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에 가는 여성 혁명가들의 신심 넘친 배호가 축을 올리며 고무당당히 나아갑니다. 귀한 넋을이여 이대한 성군님을 혁명의 운명으로 삶의 태양으로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할머니 그대로 선세 군대가 되어 결사옹위에 갈 천만장병들의 더러운 각오와 의지가 그대로 숨결이 되고 별구름이 되어 나아가는 열병 배우들 이대한 김종일 동지를 소방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 신념의 구호 충성의 구호를 높여들고 장군님의 사상과 영대를 함께로 끝까지 받들어갈 맹세가 이들의 얼굴마다에 뜨겁게 베껴있으니 수령 결사옹이 이는 성령 최고사령관의 사상으로 만장력되고 최고사령관의 성격로 세척에 맥박치는 인민군대의 근본 사명이고 제일 생명입니다. 선군조선의 모습을 지금은 촉촉히 보게 될 것입니다.
백두산 인민군을 주력으로 핵심으로 하여 백두산 혁명강군의 한모습으로 정예화된 이 혁명대호의 무력 필승의 기상이 넘쳐나는 광장에 수영결사옹이로 괴로번지는 천만 군민의 숨결마냥 행진군 악대의 혁명군가가 더 높이 울려 퍼집니다. 세기가 넘는 60년 세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우리 수령, 위대한 우리 영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경호와 칭송의 노래 맑고 푸른 하늘을 깔어 끝없이 울려 퍼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일심단결의 꽃바다로 펼쳐지는 광장에 종합군악대가 원수별을 사귀고 있습니다. 금수강산 삼천리에 끝없이 울려가는 민족의 환호성이란 듯 21세기의 타양송과 김동일 장군의 노래가 장엄하게 미아르치는 가운데 광장을 꽉 메운 군중이 파도초 솔리는 꽃바다 위에 전출명장 김동일 장군님 따라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성군혁명 총진군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일념을 담은 글발들을 연이어 새기고 있습니다. 당의 총비서 이시며 우리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모시고 당창군 예순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경축하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는 광장에 또다시 우렁찬 만세 환호성이 터져오릅니다. 총대를 높이 드시고 역사의 존엄한 시련을 헤치시며
오늘의 위대한 승리와 기쁨 행복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종일 동지를 우러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대 영광,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나무로 빛나는 승리의 광장에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경애하는 김종일 동지를 우러러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함없는 흠모와 여러 같은 주권의 마음을 터쳐 경책의 꽃바다를 펼치며 목청꽃 만세를 부르는 군정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을 오버이로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민족의 덥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영광이며 행복입니다.